자, 일당백 인터뷰. 한 분을 섭외하지만 100명과 인터뷰한 거와 같은 효과를 내보자. 라는 무모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부동산 전문 기자. 네. 황향규 기자를 모시고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면 또 뭐 어려운 이야기, 집값이 오르냐, 슬픈 이야기, 화나는 이야기, 네. 뭐 이 프로는 또 왜 저런 얘기 하냐, 별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네. 리모델링에 좀 제한을 해서 범위를 정해서 리모델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기 신도시들 일산 분당 이런 쪽이 이제 30년 정도 됐죠. 되어서 사실은 계속 살기 좀 어려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하세월일 것 같으니까 리모델링이라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도 주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라는 게 또 기술적으로 쉬운 일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나오시겠다고 하셨다는 이데일리 황영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네. 황영규 기자입니다. 네. 어디 3%에서 나오는데 안 나오신다고 해? 뭐 섭외 과정에서 도대체 3% TV가 뭐냐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일당백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러셔서 예. 네, 좀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제가 뭐 준비했던 얘기는 뭐 앞서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뭐 준비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 리모델링 얘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리모델링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요즘에 왜 이슈가 되냐? 이게 재건축하고도 연관이 사실 있거든요. 예.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사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졌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지금 뭐 체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건축 성공했다는 단지들도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에 나온 데가 사실 딱히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기대가 크면은 그만큼 실망도 크니까 사람들이 네. 아 이거 재건축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 이제 리모델링에 관심을 보이시는 단지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디쯤에서 어디서 주로?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기 신도시들이고요. 네. 그리고 네. 이미 뭐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지금 아직 서울 내부에서는 재건축이 아직은 이슈이긴 해요. 근데 우선 일기 신도시에서 아직 30년이 안 된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집값 상승기에 약간 편승해서 내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집값 상승도 같이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이 집값이 상승기다 보니까 지금 딱 적기다라고 보시는 20년 차, 15년 차 아파트들이 주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것만으로 집값이 또 오르니까.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단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부담스럽죠. 예. 근데 분당 같은 경우에 네. 실제로 리모델링 건축 심의가 된 단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건축 심의가 통과되자마자 바로 호가가 3억이 뛰고 호가가 3억이 뛰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거래도 되고 네. 이 거의 재건축과 버금간의 효과라고 부동산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재건축은 안전 진단을 통과하면 이제 하는 겁니까? 사실 안전 진단을 통과하면 하는 건 아닌데 안전 진단을 통과하면 거의 80%는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리모델링은 뭘 통과하면 리모델링도 안전 진단을 통과하면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네. 사실 이게 왜 재건축이 안전 진단 통과하면 80%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만큼 안전 진단이 어렵거든요. 재건축은 네. 이게 좀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얘기해 주세요. 아, 네, 다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게 정부의 영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느냐 차이가 큰데 네.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이 안전진단에 대한 그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웬만큼 뭐 거의 쓰러져가는 아파트가 아니면 왜요? 네. 왜 어떻게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가가 사실 1차 안전진단 있고 2차 안전진단 있습니다. 네. 1차 안전진단은 지자체가 이제는 용역을 맡겨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느슨해요. 왜냐하면 지자체는 네. 아시겠지만 구청장대 선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구청장들이 웬만하면 통과시켜주려고 합니다. 예. 근데 2차는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이제는 안전진단 통과를 시키는데 공기업이 한다. 공기업이. 그렇죠. 공기업이 하는 거죠. 이게 국토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정성평가가 거의 한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딱 봤을 때 금이 얼마큼 가 있느냐, 기울기가 얼마큼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녹물이 얼마큼 나오냐, 뭐 주민 인터뷰도 해요. 아, 이거 살기 좋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아, 그런 것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게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 조금 야박하게 불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느슨하게 하려고 하면 붙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실제로 최근 뭐 통계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차 안전진단 통과한 데가 거의 뭐 50%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거의가 안 50% 미만도 안 될 거예요. 50... 40% 미만? 예. 아니 40%면 돼도 10개 신청하면 4개는 합격시켜 준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생각보다 신청조차 안 해요. 그게 무서워서. 왜냐면 아, 한 번 신청을 하면 또 아. 2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해야 되니까 또 그게 있거든요. 한 번 떨어지면 2년을 제... 네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가 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자칫 한 번 내가 신청 자체했다가 더 딜레이가 되는. 신청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 그렇죠. 신청, 단지가. 신청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 그게 무서운 규정이다. 아,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노원구 테르노 아파트가 안전진단에 떨어지고 나서 그 일대가 네. 다 그냥 안전진단 나 미룰래. 우리 2년 동안 네, 포기, 2년 동안 포기. 비슷한 시기에 지었는데 저 아파트가 아직 안전해. 라고 했던 우리도 아직 안전하겠지. 괜히 지금 했다가 나중에 코킬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으면서 이제는 또 냉각기가 된 거죠. 이제 재건축 얘기는 여기서. 네네. 재건축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가 네. 허가를 네. 안 해주고 있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사실 리모델링도 그 표면적으로 보면 조금 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 재건축은 D등급 이상만 받으면 네. 재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B나 C등급만 받아도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은 30년 이상이 되는 아파트 대상으로 재건축은 30년 이상 아파트 대상인데 네. 리모델링은 15년만 넘으면 가능하거든요. 네. 좀 쉽다. 좀 쉽다. 좀 쉽죠. 표면적으로 보면 쉽죠. 그래서 주민분들도 리모델링 딱 들어도 재건축은 뭔가 어마무시한 것 같은 리모델링 그냥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예, 쉽게 예. 쉽게 도전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집계를 보면 서울에서만 33개 단지가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리모델링 설립을 했다라는 네. 통계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붐업을 일고 있죠. 네. 근데 잘 이것도 잘 안 된다. 사실 잘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저도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게 네. 리모델링이 다시 이렇게 하는 거 일단은 부시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골조는 그대로 남겨지는 그러니까 거죠. 골조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철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근만 남겨놓는다. 그렇죠. 철근만 남겨놓고 거의 그 중심되는 내력 벽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벽도 남기고. 그렇죠. 벽도 남기고 그 철근도 남기고. 그리고 외관 다 남기는 거죠. 아파트가 철근에 쌓인 벽이 그렇죠. 그 아파트 전체지. 그 다음엔 도배하면 끝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의 다 남기는 거예요. 사실 리모델링. 아, 그래서 쉽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도배만 뜯어내는 거네 그러면. 네. 저희가 그렇게 막 건축적인 얘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벽 남기고 철근 남긴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네. 양쪽 네. 벽을 허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벽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아, 네. 벽을 허물어서. 그렇죠. 네. 벽을 허물니까 또 양쪽 사이드에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확 늘릴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는 거죠. 양옆으로도 하고 앞뒤로도 좀 이렇게 한다면서요. 앞뒤로 좀 돼요. 이게 복도까지도 또 약간 집과 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복도까지도 내 집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뚱뚱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지하 주차장도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다를 남기고 지하를 어떻게 팔지? 그게 너무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요즘에 사실 제가 25년 된 아파트 살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이 네. 없거든요. 옛날 네. 아파트는 다 없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필수가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골조를 세우고 지하 네. 주차장을 파는 거는 사실 이게 안전에도 굉장히 좀 위험한 문제라서 네. 그러니까 그게 공사 기간이 엄청 많이 든다라고 어릴 때 그 해봤죠. 네. 두꺼봐 두꺼봐. 네. 여기다 이제 손 집어넣고 흙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손 이렇게 싹 빼면 밑에 공간이 남아야 돼.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되게 정확한 질문하셨는데 이게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 인테리어 업자한테 그냥 도배장판 맡겨주세요라고 하는 것만큼 쉬운 게 아니다. 그게 이제는 건설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죠. 그러니까 주로 지하 주차장 만들려고 리모델링을 해요. 맞아요. 어차피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게 그건 크게 좋아질 건 아닌데 그것만 하자면 그냥 우리가 각자 집에서 돈 들여서 인테리어 맞아요. 하면 되는데 네.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지하 주차장 팔려고 그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데 맞아요. 뼈대를 두고 어떻게 지하 주차장을 파는 건지 참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돼요? 이게 저도 건설사한테 설명까지 듣긴 했거든요. 거의 네. 근데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네. 우선 골조를 기본적으로 있는 거를 건들지 않는 방향으로 판대요. 네. 그러니까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향, 그러니까 방향. 기본적으로 어쨌든 바닥에 꽂았잖아요. 꽂은 거를 건들지 않은 방향으로 판다. 그래서 땅을 판다. 네, 그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근데 요즘 지하 주차장이 거의 필수니까 이걸 빼놓을 수는 없다. 공사도 길다. 기술적으로 되긴 된다. 그게 되긴 된다. 되긴 된다. 네. 안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사실 또 중요한 게 이게 안전진단도 그냥 언뜻 보면 뭐 B등급, C등급 받으면은 재건축보다 훨씬 쉽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제가 아까 전에 정부기관이 안전진단을 통과시킨다고 했잖아요. 정부 네. 입장에서도 이게 잘못 리모델링하면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더 꼼꼼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리모델링이? 네, 그렇죠. 아. 이게 뭐 간단하게 뭐 설명부터 드리자면 뭐 리모델링이 수직 증축이 있고 수평 증축이 있거든요. 위로 올리느냐 옆으로 그쵸. 늘리느냐 위로 올리면 수직 옆으로 늘리면 수평인데 네. 지금 15층 아파트에 3층 정도만 올려도 그 무게가 어마무시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그 밑에 구조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는 거죠. 이 안전진단만 거의 한 6년 7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안 되네 안 돼.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은 얘가 정말 무너질 정도 돼? 라는 그 안전진단이고 그쵸. 그거는 까다로운 거고 웬만하면 그쵸. 안 해주려고 그쵸.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은 야, 얘가 이 15층 아파트가 저 위로 3층을 더 짓는다는데 그쵸. 안전은 진짜 야, 안전해 이 뼈대가 안전해. 이거 받아낼 수 있을까 이 무게를 그쵸. 그러니까 정말 야, 괜히 도장 찍어줬다가 그쵸. 공사하다 무너지면 내 책임이니까 정말 열심히 보겠는데요.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잖아요. 네. 15년 딱 했다고 해서 리모델링 안 하거든요. 보통 20년은 돼야 해요. 그러면 네. 20년 된 아파트들이 솔직히 튼튼해봤자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서 네. 또 사실 좀 안전진단 통과하는 것도 어렵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33곳이 이미 재건 안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더라고 했는데 사실 네. 여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전진단 통과하지 않은 곳들을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해서 오케이 15층짜리인데 18층 지으세요 네. 해서 지은 데가 있어요? 아니면 한곳 있어요 한 곳. 송파 한 성지 곳. 아파트라고 한 곳 있는데 예. 거기는 애초에 대지가 엄청 단단해가지고 업계에서는 약간 특이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아. 네, 거기는 저도 뭐 거기를 임장 가보지는 않았는데 네. 뭐 실제로 시공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단단하대요 대지가. 대지가. 네, 그래서 거기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이런 대지 정말 보기 드물다고 네, 단단한 맞아요. 돌 위에다 지어서 맞아 지을 때도 네. 힘들었겠다 이거 이런 집안이요. 것들이죠. 그 정도의 집안이 있어야 이제는 수직 중축을 해야 되는데 또 아니 뭐 수직 중축 안 하면 아까 옆으로 늘리는 수평 중축하면 되지 않겠어라고 네, 했지만 네. 아 수평 중축을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우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골조가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예. 뼈대를 남겨놔야 그쵸? 된다면서요. 이미 각각 네. 집들에 보시면 엄청나게 여기는 이거 부서지면 우리 집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기둥 같은 벽들 한 개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내력벽이라고 그쵸? 합니다. 그렇죠. 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네. 그 내력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쁘게 네. 구조를 만들지가 못해요. 예, 옛날 아파트들을 보면 다 투베이, 원베이 이러잖아요. 네. 아무리 25평 아파트 늘려봤자 투베이 아파트면 네. 나머지 방 두 개는 밖에 창문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조금 약간 한계가 있죠. 내력벽은 건들면 안 돼. 지금 규제로는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예, 지금 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가 지금 한 5년 가까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안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예. 그것도 안 되죠. 층고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건 재건축하면 네. 지을 때 다시 좀 층고 높여서 지어 하면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니 그것도 안 되죠. 오래된 아파트는 안 그래도 층간소음 많이 나서 바닥을 좀 더 하는 김에 두껍게 좀 해서 층간소음 좀 줄이고 싶은데 두껍게 하는 순간 층고는 더 낮아지죠. 그쵸. 안 그래도 우리나라 아파트들 층고 낮기로 그쵸. 유명한 그쵸.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저 중국인들이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벌면 우리나라에 와서 아파트 잔뜩 사가는 거 아니냐.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들이 뭐 그 돈 어디로 갖고 가겠냐. 멀리 네. 안 갈 거니까. 네. 그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나라 집값 큰일이다 하는 분도 있고 반대 아니다는 분들에게 재밌는데 네. 네가 중국인 분들을 몰라서 그런다. 네. 그분들은 진짜 층고 높은 거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와서 보고 너무 낮다. 너무 낮아. 왜 이거밖에 안 돼? 잘하면 내 손에 닿겠는데요. 안 산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 있어요. 맞아. 층고가 낮아지는 문제들도 있죠. 또 요즘에는 뭐 워낙 그 좌우로 늘리는 게 어려우니까 복층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복층으로 만들면 또 더 낮아지죠. 층고가. 친구가 이런 네, 문제들이 네.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네. 저희가 어떻게까지 되고 있고 가능합니까 되고 있습니까 묻는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가 오늘 최근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집값이 푹푹 뛰고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는데 네. 이거는 리모델링이 될 가능성이
0이라고 하면 2%가 이건 오버하는 거고 그러나 오늘 그 황 기자님 말씀 들어봐도 네. 그냥 주민들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죠. 합의가 네. 되기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직접 리모델링이 돼서 증축이 증축이 되든 어떤 식으로 해서 오케이가 돼서 지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지금은 다들 도장만 다 찍으시면 집값이 3억씩 올라요 하니까 왜 안 찍겠냐는 거예요. 뭐 했다가 안 되면 벌금 무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전에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한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왔을 때 예. 혹은 재건축 규제가 풀렸을 때 과연 이 리모델링 단지들이 다시 지금처럼 리모델링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니까 평면도도 이상하고 수혜충신도 안 되는데 저기 옆단지 보니까 재건축 규제 풀려가지고 재건축해 라고 하면 예. 나 같아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우리 다시 백지화 해가지고 재건축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또 엎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건설사들이 무슨 리모델링을 요즘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런 기사도 있긴 있던데요. 그쵸. 건설사들이 사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친한 뭐 재건축 사업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사실 이 사업팀들마다 내야 되는 1년의 매출 성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재건축이 아예 안 되고 택지 개발도 아예 안 되다 보니 리모델링이라도 수주를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고 또 가뜩이나 뭐 단지들은 시공사 선정만 해도 어쨌든 그건 매출로 잡히니까 네, 네. 예.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기자님은 여기저기 이제 건설회사 만나볼 테니까 저도 과연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는 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15층짜리 아파트는 15층으로 리모델링해 정 싫으면 뭐 앞뒤로 조금 더 이렇게 넓혀서 조금 넓히고 쓰든가. 하든지 그런데 이게 앞뒤로 넓히면 괜히 옆으로만 이상하게 길어져서 터널 네. 같은 집이 네. 되기도 하고 네. 양옆으로 늘리는 건 양쪽 끝집만 좋아지고 뭐 이상해져요. 그렇다고 이걸 다시 나누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수직 증축을 해서 더 많은 집을 지어야 그걸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는다. 그쪽 분양한 걸로 해서 뭔가가 돌아가지 안 그러면 이것도 계산기 두드려 보면 좀 이따가 그냥 재건축해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리모델링을 그래도 계속 시켜줘야 네. 자꾸 새 아파트가 돼서 살지 안 그러면 다들 이제 헌 아파트 있다가 다 갑자기 다 재건축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온나라가.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게 하는 게 옳기는 옳을 것 같은데 건설회사들이 이건 우리 안 하겠다고 한다는 얘기를 꽤 들었어요. 15층짜리 아파트 위에다가 3층 더 짓는 거 위험해서? 위험하다고?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그냥 우리는 안 하고 싶어. 이게 위험한 맞아요? 것도 맞고요. 맞아요. 이게 말씀대로 사실 사고가 나면 시공사 잘못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와야 그걸 네. 이제 공사비도 좀 충당하고 아하. 거기서 남은 이익으로 또 뿜빠이도 하고 하는 건데 아하. 일반 분양 기껏해 뭐 20가구 정도밖에 네. 안 나오니까 뭐 그거 네. 가지고서는 사실 얼마짜리 이렇게 몇천억짜리 공사비에 수익이 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또 인력도 그만큼 들고 그러니까 네. 품은 품대로 들고 돈은 돈만큼 안 근데 되고 근데 수익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 이게 안전한지 안 그렇죠. 안전한지 그게 제일 사실은 크죠. 네. 이게 뭐 수익성도 안 되고 리모델링 들어보니까 리모델링도 엄청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인테리어? 그러니까 재건축 안 되면 리모델링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뭐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리모델링 때문에 막 가격이 막 펌핑되고 이게 네. 과연 저게 폭탄 돌리기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느낌도 사실은 좀 있어요. 예. 왜냐면 지금 사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리모델링 준공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분이 얼만큼 계실까? 예. 예, 또 과연 거기 들어가 샀을 시에 또 안정성에 대한 담보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단 한 곳도 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면 제일 쉬운데 된 데가 있어 또. 된 데가 있어 또. 네, 그러니까 또 말할 수 없는 몇 군데 있죠. 있기도 하고 리모델링 하면 집값 많이 오릅니까? 하고 나면 실제로 지금.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새 아파트 되니까. 네, 그리고 새 아파트 되니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새 아파트가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5년 이하 준공 연차를 갖고 있는 서울 아파트가 10년 미만, 10% 미만이다 보니까 네. 그 자체로 효율성이 있는 거고. 또 요즘에는 이거는 그냥 뭐
집을 안 보고 사는 문화가 또 있잖아요. 그냥 평면도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브랜드와 예. 예. 이 외관이 새 아파트처럼 보면 아. 사시는 문화가 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옆에 새 아파트만큼이나 많이 리모델링 단지의 수혜도 있죠. 근데 또의 만족도는 또 별개이긴 하죠. 제가 본 기사 중에 이런 기사도 있던데 최근에 이제 집이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이제 다른 걸 사서 더 좋은 아파트로 사서 가기가 쉽지가 않다. 기존의 집이 조금 이렇게 일기 신도시나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냥 이 아파트를 나는 뭐 모르겠는데 수익 증축 안 해도 그냥 리모델링해서 좀 깨끗하게라도 바꿔서 쭉 살자는 수요가 있다. 그래서 예. 리모델링에 관심들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 근데 사실 그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수요가 있으실 수 있지만 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비가 들거든요. 예. 이 공사비는 일반 분양분이 나와야 조금 충당하고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사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보통 7천억? 뭐 진짜 많은 경우에 7천억까지 되는데 이거를 추가 분담금을 막 2억씩, 3억씩 내가지고 내가 새 아파트를 얻는 게 이득일지 아니면 내가 그냥 여기서 2, 3억 얹어가지고 이거 집 팔고 내가 새 집을 가는 게 이득일지 사실 그거는 저는 뭐가 더 이득일지는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분담금이 나옵니까? 30평 기준 아파트가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30평 기준 아파트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 성공 단지가 많지가 않아서 분담금이 근데 이것도 최소 2억 정도 나온다고 건설사들은 보더라고요. 2억은 네. 나올 거예요. 2억은 나올 텐데 2억씩 낸다. 그렇죠. 근데 2억 정도면은 요즘 인테리어 뭐 맘 잡고 하면 네. 2억 나와요? 거의 한 1억도 나오던데. 1억도 그렇죠. 평당 1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도배하는 수준 정도만 나온다고. 평당 요즘 150에서 200 정도 잡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군요. 다들 이 채팅창에도 보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그런 분들도 있고 네. 리모델링도 추진할 만하다. 괜찮다. 네. 네. 너무 비관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마라. 뭐 그런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그 수직 증축 하고 난 다음에 늘어나는 가구에 10%에 대한 이익은 다시 가져와라. 뭐 이것 때문에 네, 또 스톱되어 네. 있다고 네. 그런 얘기도 하시네요. 예, 맞아요. 그런 좀 인센티브를 준다 리모델링에 대한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도 리모델링은 조금 더. 그러니까 수직 증축해서 15층짜리 3층 더 짓는 게 재건축에는 안 주는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인데.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할까 했더니 그중에 10%는 또 다시 줘 이러니까. 셈법을 잘 그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정말 이득일지. 예. 아무튼 참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제가 이 얘기가 좀 궁금했던 이유가 낡아가는 아파트 계속 나오잖아요. 50년 차, 40년 차, 30년 차 이렇게 고령화되면 이거는 어떻게 뭐 해주긴 해줘야 될 텐데. 갑자기 버튼 띡 누른다고 네. 새 아파트가 딱 되는 게 아니라. 이주하고 다시 짓고 하는 동안에 뭐 한 5년 정도 되는 기간을 그 일대는 아수라장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몇몇 지역만 아수라장이 아니라 일기 신도시는 동시에 아수라장 될 거 아니겠어요? 같이 지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서울에도 이제 재건축 안 되는 지역들 계속 쌓여가면 이것도 다 아수라장이 한꺼번에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거 한 단지만 발표나잖아요. 그 인근의 전세는 그냥 난리가 그러니까. 납니다. 난리가 뭐 나. 반포동 일대도 네.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잠깐 네. 들어가서 살 만한 집을 집단으로 지어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집을 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 그러니까 잠깐 외곽에 나가서 사실 분들은 잠깐 사시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집 여분이 없잖아요. 우리 집이 없잖아요. 말이 안 돼요. 여기 사는데 뭐 학교도 애들이 있고 어디로 이사 갈 때 무조건 그 동네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쉬운 주제는 아닌데 실제로는. 건설사들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계속 고민이다. 쉽지 않다. 아, 참 이게 알겠습니다. 답이 잘 없네요. 또 취재하신 이야기 좀 남은 거 있습니까? 지금 얼추 다 이야기는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뭐 이게 처음 딱 불러주셨을 때 사실 저는 네. 리모델링이 이슈라고 해서 예. 긍정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준비를 하긴 했어요. 근데 네. 이게 건설사들 이야기도 듣고 조합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취재가 돼서 아니 예. 요즘 왜냐면 리모델링이 네. 뜬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그 대치 2차 아파트라고 해서 작년에 네. 건축 심의를 받은 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예. 거기가 1000가구가 넘어요. 엄청 대단지인데 리모델링 한다라고 이슈가 됐는데 사실 거기 시공사 선정한 데가 2006년인가 8년이에요.
지금 몇 년이죠? 13년이나 지난 뒤에야 건축 심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리모델링. 네. 그 사이에 안전 진단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 진단이 쉽고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례를 보면 좀 장밋빛이 아닌가, 너무 약간 허상이지 않나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죠. 리모델링도 네. 쉽지만은 않다. 그렇죠. 쉬운 게 없네요. 그러니까 비용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네. 나머지 그 뼈대를 살린다고 하니까 야, 그 골조 뼈대 다시 하려면 그 자연이 주신 선물인 시멘트와 철근을 또 거기다 부어야 되니 환경적으로는 살리는 게 좋아 라고 해서 살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 골조도 결국은 한 100년 되면 또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기에는 그냥 다시 재건축하는 게 제일 공사도 편하고 좋아지는 것도 제일 좋아지고 그렇죠. 깔끔하기도 한데 또 시공사들도 이게 그 골조를 안 부시고 하니까 이 골조가 네. 제대로 지어진 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설계도대로 하면 답이 네. 나오는데 그대로 넣는지 안 넣는지를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더 이제 공사하기 어렵고 재건축이 다시 활성화되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까? 그럼? 그렇죠. 사실 재건축이 활성화되려면 정부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정부는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집값이 잡히기 전까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안 하겠다. 아예 이 워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잡혀야지만이 재건축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네. 또 반대로 되게 아이러니한 것도 집값이 떨어지면 재건축을 또 안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또 분양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아이러니 그 접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재건축이 집값이 오를 때는 재건축을 추진해요. 조합원들이 왜냐하면 네. 이 오르는 집값이 완성되는 3년 후에는 와 이 정도 될 테니 그렇죠. 계산해보니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고요. 그렇죠.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정부의 브레이크는 풀리는데 네. 이제 조합원들이 안 해요. 안 해요. 야 이거 완공되면 5년 후인데 이 각도로 지금 내려가는 거 보면 5년 후에 이거 계산 안 나온다. 네. 미분양되면 네. 어떡할 거냐.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강남 지역에서 이 뭐 반포도 그렇고 재건축에 성공한 단지는 네. 아파트값이 이렇게 내려갈 때 네. 누가 하나가 조합장이 야 지금은 내려가지만 곧 올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과정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올라갈 때는 정부 규제는 그쵸. 조합장이 뚫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려갈 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민들만 동의가 되면 되는데 주민들도 불안하죠. 그러나 야 여기가 안 되면 대한민국에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딱 됐는데 우연히 이제 분양을 할 무렵에 부동산 경기가 턴해서 분양이 잘 되고 근데 그 단지가 굉장히 난이도 높은 그 단지가 아크로리버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도 사실 평당 1억을 가장 먼저 찍은 단지인데 여기 사실 미분양이 났었어요. 여기도 처음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입지가 좋고 새 아파트인데도 부동산 침체기에는 미분양이 납니다. 반포도. 그러니까 재건축 했는데 미분양인 거예요. 거기도 결국. 네. 그러면 그거를 또 견뎌내야 되는 거죠.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이거를 근데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게 그러다 보니까 더 양극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지역, 뭐 반포도, 그런 데는 아마 밀어 붙일 거예요. 예, 집값. 근데 조금 더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들은 집값 떨어지면 아마 바로 올스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재건축을 정부가 허용을 하더라도 참 되기가 어렵다. 정말 잠깐 부동산 시장 불 붙었을 때만 추진됐다가 또 올스톱. 그래서 새 집이 공급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시장도 아니까 그쵸. 자꾸 집값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 집값이 잡혀야 재건축을 허용해주겠다는 게 뭐 이해가 됩니다만 뒤집어 말하면 재건축이 허용이 안 되면 집값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어디서 돼?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저 이게 사실 서울에서도 지금 재건축 아니면은 택지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뭐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 건데 그건 너무나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갔기 때문에 근 돈 외로 치고 택지 없이 거의 재건축의 유일한 공급 방안이라고 보고 있죠 업계는. 예. 그래서 우리 서울이 유례 없는 아파트 도시잖아요. 다른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각자 집주인들이 각자 자기 집 지으면 되니까 이 고민 안 하는데 여기는 참 답도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근데 리모델링도 쉽지는 않다. 그렇죠. 리모델링도 쉽지는 않고. 요즘 나오신 김에 부동산 시장은 분위기는 어떻답니까? 뭐 사실 왜 자꾸 올라요 요즘 계속. 미치겠어요. 그냥 제가 체감하는 분위기는 예. 작년에 막 패닉 바잉이라 그래서 30대들이 집을 많이 산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예.
제가 30대인데 제 주변 네. 친구들도 이제는 집을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작년 6월달에 집을 샀던 친구들 30% 네. 그리고 나머지 70%는 안 살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또 절반은 또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지금 계속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요즘 30대들이 다시 사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잠깐 주춤했거든요. 작년 말이랑 어? 작년 말에 작년 말이랑 아. 올해 초에 주춤했는데 이제 다시 네. 6월 들어서 또 다시 이제는 아. 살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점점 오르는 것 같고 왜 네. 그래요? 그 마음이 뭐예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니까 이 가격에 되니까. 사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격이라도 안 사면 영영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거 같아요. 그게 학습 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주춤할 때 안 샀더니 또 나중에 보니까 또 이게 몇 번의 학습 효과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지금이라도 사자 이런 심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그 국토부 이사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공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진짜 컸거든요. 예. 네, 그 뭐 진짜로 역세권 앞에다가 뭐 2층 아파트 지어준다 그러고 근데 그게 정작 3개월쯤 지났을 때 지금 보니까 크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체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아주 아 진짜 공급이 어렵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또 청약 같은 것도 상기 신도시 한다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서울 사시는 분들 상기 신도시 관심 없거든요. 왜냐하면 넣어봤자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1순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서울 사시는 분들은 또 그냥 지금이라도 중저가로 사자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금리도 생각보다 안 오르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저는 사실 그냥 장기적인 네. 플랜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지만 이 재건축도 어느 정도 그냥 네, 네. 오케이 하는 부분들은 오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묶은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압구정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구정 지금 뭐 재건축 단지들 거의 뭐 60억에 거래가 되잖아요. 이게 재건축이 성공이 아니더라도 집값은 뛴단 말이에요. 그냥 아싸리 딱 눈 감고 소탐 되시라 생각을 하고 어. 예, 그 반대로 작은 거를 아, 죄송합니다. 어. 예. 그 뭐죠? 큰 양보를 한다. 작은 걸 내주고 큰 걸 얻는다. 예, 작은 걸 내주고 큰 걸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좀 대의적인 생각을 해야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지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공짜 점심은 없다. 그래도 또 그분들 그렇게 차익을 많이 가져가는 걸 다 허용하면은 안 된다. 그 뭐 한 게 있다고 그분들이 아, 그런. 아니, 댓글은 나중에 보시고요. 자 오늘 또 이런 얘기 나오면 참 그 뜨겁죠. 깔끔하게 뭔가 정보를 전해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또 항상 이건 이제 가치관과 또 연결되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쉽지는 않으나 그런다고 계속. 피하는 것보다는 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또 들어보죠. 그러다 보면 또 해법도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여론도 바뀌는 거고 또 여론이 또 변화가 돼야 정부도 다른 정책 카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를 그렇게 안 나오겠다고 그 얘기 3프로TV가 도대체 뭐냐 그래도 나와주셔서 이런저런 취재한 거 전해주시니까 저희는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예. 현장 분위기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예. 간혹 또 저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아, 네. 언제든지 좀, 예, 취재 요청도 하고 저희가 좀 모실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당배 인터뷰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